바닥이냐 아니냐 분석이 엇갈리긴 합니다만 지난해 9.13 대책이 발표된 지 9개월 만에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과 다른 집값 상승 조짐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어서 오수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먼저 지난 4월 말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각 아파트별로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정해졌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오게 될지 알게 된 투자자들이 세금보다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거란 믿음으로 매수 시장에 몰려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이제 재건축 단지나 한강변 같은 이제 고급 유효 수요의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들에서 상승이나 강보합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6월 1일 과세 시점을 앞두고 종부세나 보유세 부담으로 매물 출회가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들이 빗나간 데다가 실제로 지난해 7월에도 보유세 인상안 발표 후 보유세가 예상보다 적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다시 가격이 오른 아파트 거래가 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악재가 희석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심사 기준 강화로 서울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거란 신호를 준 것도 가격 상승의 이유로 꼽힙니다. 공급이 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자 강남 등 인기 지역에 아파트 투자가 몰렸다는 겁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